저는 제가 시편 4편을 이렇게 쭉 강해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1절 하나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겠구나 해서 지난주에 나를 넓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2절부터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그 각각의 그 절이 한절한 절이 정말 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기가 되면 한절한 절을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고난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3편하고 시편 4편은 다윗이 자기 생애 말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떠나서 맨발로 다 떠나면서, 그래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갔고,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어놓은 그와 같은 시편입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오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주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고난받는 것이 참내 삶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낍니다. 조금 더 지혜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1절에 내가 부를 때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나를 넓혀주신 적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내가 부를 때 나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지금 군대를 지금 막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겨우 요르단강 건너갔고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셀라. 이렇게 하면서 2절에 사람들의 아들들아 라고 이제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마귀를 예표하는 그 압살롬의 그와 같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아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 아기가 그렇게 순수하고 예쁘고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마귀의 왕국에 속한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 이 에서라고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을 핍박했듯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뜻으로 난 그와 같은 아들이 이삭이라고 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을 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의 자녀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을 한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다윗이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 우리 곧 바로 전장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다윗이 똑같은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냐 하면,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이 누구라 그랬어요? 영광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꾸어서 수치가 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압살롬의 무리들아, 마귀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듭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요, 헛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그와 같은 것들을 바꾸어서 수치가 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와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사람들의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곤경에 빠졌사오니, 과거의 나를 넓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나를 넓혀주셔서 이 곤경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나와요. 오직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2절하고 3절 가서 보시면 사람들의 아들들아가 한 종류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3절에 또 다른 종류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따로, 이렇게 딴 쪽으로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신약 성경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이야기할 땐 영어로 세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인트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 세인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은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맨 마지막에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따로 떼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와 같은 날들에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보석으로 삼겠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세상과 구분해서 따로 세워놓는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지금 이긴 것 같아도, 세상의 어떤 일들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긴 것 같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성도들을 따로 떼어놓았다고 한 그 사실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뭘 기록하는 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며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늘의 왕국을 가져올 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지 12사람과 주변에 있던 몇몇 여인들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어요? 약 120명만이 모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그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시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는 그와 같은 특권을 만들어주셨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아테네도 가고 베레아도 가고 데살로니카도 가고 소아시아 온 지방과 유럽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 놓으신 그와 같은 무리들을 구별해 놓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들 따로 떼어놓으셨어요.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그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와 같은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 나오는 그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하는 이와 같은 단체들이 교회 안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평신도가 있고 성직자 계급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평신도는 하나님께 직접 가지 못하고 구약시대처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에 성직자 계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와 같은 니골라당,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름은 천주교회가 아니었지만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틀이 이미 AD 9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됐냐 하면 교회 안에 유아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 태어나면은 그러면 여드레가 되면은 가서 물을 머리에다 뿌리고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고, 또 이교도들이 이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자유를 이제 받게 되니까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이 교회 멤버입니다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사제를 통해서 사제가 주는 그와 같은 그 빵과 포도주스를 먹어야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성례전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AD 200년, AD 300년, AD 400, 500, 600 가면서 약 1500년 동안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따로 세워놓는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사람도 있었고 강가에서 모이는 사람도 있었고 핍박이 있으니까 산속에서 모이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예배 드린 사람도 있었고 이름도 없이 어떤 무한한 남겨놓은 것도 없이 오직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람을 영원토록 구속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내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라고 그 말씀만 믿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소수로 모인 데도 있고 한 명만 있는 데도 있고 조금 큰 무리를 이룬 데도 있고 이것이 연연히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놓으신 그와 같은 무리에 속한 예수님의 내 교회에 속한 그와 같은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무리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소아시아 지방의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룹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룹들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북아프리카에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도 폴리시안, 왈덴시안, 보고밀, 알비파 등등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드디어 17세기, 16세기 끝이 될 때에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아무 의미 없이 물 뿌려갖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나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무리가 생겨났어요. 그 무리를 우리가 애나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애나베프티스트에서 침례교회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의 그 따로 세워놓으신 그와 같은 무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나티스트,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왈덴시안, 보고밀, 알비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적인 요소가 어느 면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만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몸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장로교회도 생겨나고 감리교회도 생겨나고 성결교회도 생겨나고 오순절교회도 생겨나고 이 교회 안에 이단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 성경과 배치가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처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를 해야 되겠다. 구약시대의 교회를 타파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상속 언약의 이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는 구약시대 것을 다 탈피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신약시대의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와 같은 무리들을 따로 세워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하고 천주교하고 목사님 교회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왜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의 교회나 천주교회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기 사람이 교회예요. 이 사람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피조물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이 교회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이 틀렸다고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그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일반 교회도 틀렸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도 틀렸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회가 왜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그 시스템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교회 안에선 무엇을 읽든지 무엇을 보든지 목사가 간섭하지 않고 여기 자기 양심이 딕테이트하는 대로 양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믿고 믿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과 달리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틀리고 여긴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권이 있어요.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를 부를 때 그분께서 들으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사람이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건물이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따 우리 전도부장님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3절 4절 이제 나오면서 4절 5절에는 다윗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성도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잘 들으세요.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 fear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두려움은 aw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놀라움 가운데서 할 말을 잃고 두려움 속에서는 그와 같은 거를 영어로 awe라고 하는 awe로 썼고 우리말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경이롭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떠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서서 그래서 낮에는 두려움 가운데 서서 죄를 짓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경이로운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 존재 앞에 내가 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되니까 11시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가 한 시간 예배 끝나고 할 일 다 했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떠나고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낮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서 일을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뒷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잠자리에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일을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침상에 가서 누워갖고 내 마음과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신령한 그런 목사가 못 됩니다. 보통 신령하다 그러면 교회 이제 기도를 하루에 한 3시간씩 하고 성경을 하루에 10장, 20장씩 읽고 이렇게 이제 해야 신령한 축에 아마 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걸터 앉아서 5분이고 10분이고 잠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 이것저것 하고 나면 밤 11시쯤에 이거 그대로 해요. 앉아서 무릎 꿇고 20분, 30분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 그냥 누워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해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는가? 내 마음하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잡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날이 갈수록 이게 좋더라고요. 누워서 미국 교회에 제가 한 15년 전쯤에 어딜 방문했더니 기도회 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 많으니까 한 200, 300명 와 있으니까 남자 여자가 다 이렇게 다른 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방으로 쫓아갔더니 거기 사람들은 다 엎드려져서 기도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여기 마룻바닥에다가 옷 하나씩 깔고는 얼굴을 마룻바닥에 대고는 다들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또 어떻게 저도 따라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기 마음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오늘 죄의 유혹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옳게 살았는가? 내일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밤에는 잠자리에 눕기 전에 내 마음과 이야기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새 목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목사는 고독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목사를 못한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목사를 제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뛰니 이런 마음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일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어떠한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돼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늘 그걸 살펴보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주일날은 왜 모여요? 우리 한 자매님이 이야기했듯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아 이렇게 회중이 다 같이 찬송을 하고 회중이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는 것을 들을 때 그때 자기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더라. 혼자 믿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독의 시간을 좀 많이 갖기 바랍니다. 혼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걷는 시간도 좋아요. 참 좋습니다. 걸으세요. 네, 걸어요.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것도 안 된다. 누우세요. 네, 누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5분도 좋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조용히 앉아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들떠갖고 무슨 일하러 돌아다닌다고 하고 이거 하면은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자기 마음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5절에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의의 희생물을 드려라. 의, 바른 것. 여기 희생물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헌금 드리는가 보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의의 희생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희생물.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게 의의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깊이 또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글을 쓴 다음에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입으로 내는 이런 말들, 내가 행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한지 정직한지 의로운지 순수한지 사랑스러운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인지 덕이 되는 것인지 칭찬이 되는 것인지 이거를 곰곰이 어디서 잠자리에 누워서 별을 보고 걸어가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적인 의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무언가를 꾸미고 오늘 아까 한 여기 나오신 그 어르신이 87인가 되신 분인데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저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교회를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는 율법에 얽매이는 제도와 사람을 얽어매는 게 없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 목회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온 교회가 천주교회화가 돼서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뭔가를 뒤집어 쓰고 규례를 만들고 땡땡땡 하고 뭘 해갖고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뭔가 의식을 차려서 십자가를 꾸미고 뭐 제단을 꾸미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고 뭘 해야만 뭐가 되는 걸로 온 교회가 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속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의지 하나님은 겉에 거 보지 않습니다. 겉에 거 보지 않으세요. 6절에서 8절 말씀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바로 그 앞에 있는 3절, 3장 2절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는 아, 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겠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뭘 좀 좋은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뭘 원해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와 같은 일들, 재물이 늘어나는 거, 좋은 자동차를 갖는 거,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육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원한다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뭘 원해요? 예, 주님께서는 제발 주님의 그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요르단강을 건너갖고 겨우 지금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만 있으면 그러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있으면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만 제게 비춰주시면 그러면 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좋고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당해도 좋고 하나님 내게 왕위를 다시 돌려주셔도 좋고 내게 재물이 있어도 좋고 재물이 없어도 좋고 내가 부한 데 거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한 데 거할 줄도 알고 아플 데 거할 줄도 알고 건강할 데 거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가르쳐줍니다. 민수기 6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내게 비치기만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담대하게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무슨 가게 하는 거, 직장 하는 거, 뭐 이런 거 잡다한 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얼굴빛만 비춰주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사오니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빛만 구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간구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렇게 될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이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 세상 사람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뭘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나는 거.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걸 많이 추수하게 되면, 많이 수확하게 되면 그것보다 기쁜 게 없거든요. 지금 다윗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죽음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얼굴 빛만 비춰주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곡식이 늘어날 때, 포도즙 수확이 늘어날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이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내가 지금 내 아들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잠잘 데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 빛만 내게 비춰주시면 내가 오늘 밤에 평안히 눕고 평안히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노력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파수를 세고 그러고선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걸 본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시편 4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 빛만 내게 비춰지게 되면 그러면 내게 기쁨과 평안과 복이 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밤에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하고 별을 보고 한번 걷는 거예요. 한번 걸으세요. 부인하고 같이 손을 잡고 아이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걸으세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안 되면 잠자리에 누워서 하세요. 자기 자신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하고 끝에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신 대로 제게 기쁨과 평강과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복으로 제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